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입니다. 성경과 이탈리아 2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Versetto 44. Versetto 44. 40, 44, 네. 44절. Poiché ecco. Appena la voce del tuo saluto mi è giunta alle orecchie, il bambino è sobbalzato di gioia nel mio grembo. Veniamin, noie in sassoliga, ne chie tu darajamaja, agiga pesugeso, kipumuro, denorata. 45. 45. 45. 45. Ora. Beata è colei che ha creduto, perché le cose dette da parte del Signore avranno compimento. 이제 믿은 자는 복되도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을 한절한절 단어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44절, 보이케, 뭐뭐이기 때문에, 에코, 자, 보라. 아펜나, 아펜나 라보체. 아펜나는, 뭐뭐 하자마자. 뭐, 뒤에 부분이, 이렇게, 아펜나 다음에 하자, 이 부분을 하자마자, 라보체. 보체는 소리예요. 라보체. 이렇게, 라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이렇게, 이탈리아는 정관사를 꼭 사용하기 때문에 버릇이 되게 뒤에 다 명사만 외워놓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같이 라보체, 보체가 목소리인데 정관사 이렇게 붙여서 라보체. 델 두어 살루토. 델은 디와 일이 만나서 뭐뭐의라는 뜻이 되겠죠. 두어 살루토, 너의 살루토, 인사, 너의 인사의 소리. 소리가 주어죠. 라 보체가 이제 주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에 나에게 에 이제 에 지운다 여기 나오는데 에 지운다 지운제레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이 지운다 뭐 물건이 이렇게 딱 도달하는 것을 지운제레라고 하는데 에 지운다 알리 오레키. 알리오레키는 귀에 오레키오가 귀거 귀에 귀 귀에 도달하자마자 일반비노 아기 어린이 반비노가 에 소발자토 소발자토 에 소발자토는 소발자레 뛰다 라는 단어의 근과거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뛰었다. 디조이야. 기쁨에. 조이야가 기쁨이에요. 영어로 조이. 기쁨. 디조이야. 기쁨으로 뛰었다. 또 발자 또 디조이야. 넬 미오 그램보. 넬 미오 그램보. 그램보는 자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듣자마자 너의 인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마자 밤비노 어린이가 아기가 내 자궁에서 기쁨으로 뛰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절. 오라. 자, 베아타. 베아타는 여성이죠. 누구는 복되다 할때 여자를 가리킬 때 베아타. 베아또는 이제 남성을 가리키죠. 베아또에 누가 복되냐면 에이다. 올레이. 그녀는 복되도다. 뒤에 이제 요 꼴레이라는 그녀를 설명하는 게 이제 꽤 다음에 나옵니다. 꽤아 크레도토. 아 크레도토는 크레데 믿다예요. 믿다라는 단어의 3인칭 단수 근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은
그녀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perché? 왜냐하면 le cose, le cose는 la cosa죠. La cosa, 것들, 것. 그러니까 le cose 하면 것들, 것들, de delle. Detelle는 이제 좀 나눠서 보면 dette 여기 이거는 detto 말해진 le는 그녀에게 두 단어가 합쳐진 형태 그녀에게 말해진 것다 parte 뭐뭐로부터 다 parte del 뭐뭐로 뭐뭐 편으로부터 보시면 돼요 다 parte di 하면 뭐뭐로부터 뭐뭐 편으로부터 del Signore 주님으로부터 그녀에게 말해진 것이 avranno compimento. Avranno compimento는 avere compimento예요. Compimento는 이룸, 성취를 가리킵니다. avere compimento 하면 성취하다예요. 그래서 avranno 미래 형태가 있죠. 미래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복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두절 짧은 절 말씀을 들어봤고요. 사가랴의 와이프 엘리사베타가 마리아의 방문을 소리를 듣고 이제 듣자마자 뱃속에서 아기가 감동해서 뛰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자 중에 복됐는데 그 복된 이유가 듣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또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구원의 성취 완성 속에서 사는 우리가 많이 복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루 승리하시고 또 기쁨으로 사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또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처럼 우리 구주 예,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소식을 알리는 그분과 관계된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구원, 구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계속해서 응원,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